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6697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16일 오후 3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뭐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3281포인트. 사실 좀 상징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 상승이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미 증시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FOMC를 뭐 앞두고 어제는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조금 오늘은 그래도 외국인 기관 매수세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지금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뭐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지들이 뭐라고 말할지는. 그래서 이번이 사실 뭐 테이퍼링 관련해 갖고 뭐 마지막 좀 연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겠고 정책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은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종합 투자자를 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 금융투자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좀 제약 바이오 쪽이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었죠. 뭐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오늘 좀 강보합권으로 유지를 해줬어요. 지금 1000포인트를 찍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도 점점 이제 고점을 올려주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수 흐름은 좀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뭐 양매도가 나왔음에도 자, LNF는 어제 이제 권리락 이후로 또 추가 하락이 또 나오고 있죠. 오늘 5일선 단기 이평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내일 또 추가 하락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89,000원부터 해갖고 21선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89,000원에서 반등이 나오면 다행인데 여기가 이제 일목균형표 선형스팬 1자리잖아요. 여기서 반등 주고 이제 나올지 아니면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올지 그 다음에는 뭐 요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89,000원, 87,000원, 85,750원 정도 지지 라인대를 보시면 되겠다라는 점. 자, 그래도 뭐 이게 보시면 정배열 사실 뭐 시작도 안 한 부분이죠. 사실 정배열이 아직 확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정배열 이제 초입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어제에 이어서 뭐 오늘도 뭐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네요. 오늘 보면 따지고 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매도를 치긴 했습니다만 연기금은 또 오늘 샀네요. 일단 좋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조금 뭐 판 거라서 지금 기관 외국인 그 가지고 있는 물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개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저는 좋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뭐 LNF 뭐 좀 조정할 때마다 좀 비중 확대로 좀 기회를 삼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LNF 같은 종목은. 그래서 뭐 요런 뭐 지지 라인대들을 잘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LNF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저희 AP 투자 연구소
를 검색하시게 되면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2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하루에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고, 카톡 친구를 추가를 통해서 또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갖고 절차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LNF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